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그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예, 어떻게 제가 글을 써다가 이제 시간이 없고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내일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강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통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덜커덕 답이 왔어요. 박사님, 강의 다 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서 그만 울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확신을 못하는데도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이고, 이한 생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말도 할수 없고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먹을 수도 없어도 들을 수는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딸을 구원해 주셨음을 저의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나을 줄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렇게 되는 수가 많죠. 뉴스타트에서 자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분을 다 낫게 해 주시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왜 모든 분이 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못 하실 분은 아니에요. 야, 덩어리가 너무너무 이뻐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탁, 우리 이 꽃꽂이를 우리 문금순 씨에게서 해주셨습니다. 매화꽃 색깔이, 매화꽃 색깔이 그 무용복 색깔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악령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항상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해를 하는 그 악령을 왜 그냥 완전히 쫓아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령을 깨끗이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확실히 믿는데 근데 왜 안 낫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결국 나는 믿는데 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지? 치유하시지 않지? 그러면 악령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거야. 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은 판판이 속을 수 있습니다. 아하, 나는 병이 치유될 만큼 믿음이 없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네. 그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병이 날 만큼 믿음도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 가기도 걸렸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참 좋으신 목사님이 뭐 목사님이라고 다 뭐 만사가 다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자녀들이 있고 저 자신도 그래요. 다 문제가 각 개인적인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뉴스타트도 잘 몰랐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암이 생겼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참 입장이 어떻게 아주 묘해지는, 입장이 참 곤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그 우리들의 각 개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존재는 알고 보면 누구예요? 그게 악령입니다. 악령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점점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아하, 내가 이렇게 병이 안 낫고 끝나는 걸 보니까 나는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도록 악령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유도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뭐 유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악령의 미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 속았어, 유도 당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아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지 않게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의 성공이요? 네, 악령의 성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네, 이분이,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뭐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싶다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성령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그 확고한 그런 믿음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라면, 우리 아까 임선생님이 멋있게,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이 현재는 별로 착한 놈이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빠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자식이, 아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 아들에 불과하지만, 난 정말 아빠한테 최고로 착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뭐요? 그것만 보고도 뭐요? 너는 최고의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주시게 되어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병도 안 낫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도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이 하게, 그 악령이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드리는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많은 교인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것은, 그 근본적 원인은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임 선생님 한번, 왜 그런,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병도 안 낫고 천국도 걸렸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 악령의 미혹에 속는 이유의 근본적 원인이 뭐겠냐.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악령이 속일 때 우리는 판판히 속을 수가 있어.
우리는 항상 내가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안 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무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확고하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강하고 어쩌고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뭐요?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지 않는 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그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걸 딱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나같이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신앙이 부족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구나 라는 그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부터 좀 회복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안 되고 결국 숨지시게 될지라도 구원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일에 대한 것은 결코 놓치를 말고 끝까지 그것만 그 무조건적 사랑만은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병 낫고 안 낫고가 무슨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쫙 들어가지고 이게 맨날 혼란스러운 거예요. 맨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에게 흠이 있는지 어떤 흠을 트집 잡아서 하나님이 뭐요? 나는 너 천국에 보내지 못하겠다.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그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랑을 뭐라 불러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나 무조건적 사랑이나 같은 얘기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구원은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아가페가 그 사랑이란 말인데 그 아가페는 정말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랑.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 내가 악할지라도 인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아, 뭐 아니야. 나는 부족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악할지라도 인자하시는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조건적인 사고에서 자유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구나. 여기를 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여기를 또 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자꾸 쌓이는 것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종류의 행복 물질 유전자가 다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의미, 유전자는 뜻,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이 없을 때는 유전자가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라고요? 의미는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죠. 양양은 의미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양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됐다. 유전자가 켜지면서. 거기에는 사랑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보면 모든 것에는 사랑이 개입되어야 의미가 생긴다. 사랑이 개입되지 않고 아니면 진선미가 없어지면 그것은 결국 뭐가 돼버려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사실로 변하고 말고, 그 진실이 사실로 변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아요? 공허, 허무. 그래서 사랑이 빠진 인생. 내 마음 속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사랑이 자꾸 사라져. 그러나 그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되더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진실 하나만 내가 붙들어도 나의 삶은,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과 쾌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요즘 심리학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생물학, 몸을 다루는 공부하는 생물학과 그다음에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이 완전히 두 가지 분리된 학문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몸과 심리학 그러면 반드시 몸도 알아야 돼. 예, 몸하고 마음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학으로부터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바이오는 생물학이다. 바이오 심리학은 뭐예요? Psychology입니다. 그 바이오 사이콜로지 혹은 사이코바이올로지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뜻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코바이올로지 혹은 바이오 사이콜로지. 그래서 혹은 사이코 바이올로지. 그래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심리를 알아야 되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맞아요. 다 건강이 나빠요.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나서 참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도 이렇게 따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있으면 상효 씨처럼 88 올림픽 전에 상효 씨는 나는 참 더럽게 재수 없이 쩔음바리로 태어나서 그래서 방구석에나 맨날 처박혀 있고 엄마한테 신경질이 나면 그럼 온 가족이 불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상효 씨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속에 새로운 뜻을 성령이 주시는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처럼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불행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뭐예요? 훨씬 나빠졌겠죠. 그러나 과거가 불행했을지라도 나는 현재 새로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했어요. 그 절뚝발이가 하루에 뭐 10kg 이상을, 뭐라 그래요? 예? 예. 리아카예요? 그거를 밀고 당기면서. 그 운동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상영호 씨는 하나님을 믿는 자면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상영호 씨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상영호 씨도 어느 때가 되면 아 그때 88 올림픽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를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상영호 씨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영호 씨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영호 씨도 나중에 죽어가지고 눈을 떠보면 어? 천국이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기가 성여야, 너는 몰랐지? 까꿍.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크, 박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자,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면 100% 건강이 나빠요. 건강.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래요. 나는 불행하다면 그럼 100%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은 50% 정도는 안 건강해. 그럼 나머지 50%는 진짜 건강해. 행복하니까 건강한 거죠. 그런데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건강 안 한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예? 뭐가?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있다. 크.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참된 행복이 아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복은 행복인 것 같은데 참된 행복이 아닌 행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예, 그게 99점짜리 대답이에요. 99점짜리 대답인데, 정답은 제가 이미 이 강의 제목을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행복과 쾌락.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왜?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정의를 할 때, 쾌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이 뭐냐? 하면, 쾌락을 누리는 것을 행복인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참된 행복이 아닌 거짓 행복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행복하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고3 때 세브란스 붙어 가지고 행복했다고. 근데 그런 행복은 이게 참된 행복은 아니에요. 내 잘난 맛. 근데 내 잘난 맛 이런 행복은 내보다 더 잘난 놈 만나면 팍 불행해지는 그런 그런 행복.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거짓 행복을 여러분 상대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비교적 행복이야.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라고 느낄 때만 행복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행복은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요? 나의 상대에 의하여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의 상대방에 의하여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을 상대적 행복. 그 행복은 항상 비교해서 행복한 거니까 비교적 행복.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건 말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와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다. 라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절대적 행복이야.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제 뭐야? 행복하다.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저녁에 차 이분이 정말 병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한 사람 옆에서 보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절대적 행복이야. 그 절대적 행복은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감사를 넣어주지 않으면, 악령은 뭐라고 짓거리고 있을까? 너는 지지리도, 지지리도 팔자도 싸납니다. 너는 지지리도. 그래서 그 비통,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행복 그러면 뭐요? 행복은 결국은 무엇이다? 쾌락이다. 그러니까 이 거식증 같은 병도 생기고, 왜? 이 가치관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온갖 병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건강하게 만들려면 이 마음 속에, 예. 가장 절대적으로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고귀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점점 우리는 절대적 그 쾌락으로부터 상대적 행복으로부터 탈피해서 자유롭게 되어서 절대적 행복으로 옮겨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우신 이 생명이란 게 있구나. 자,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아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할수록 여러분은 절대적 행복감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왜 불행한 사람은 100%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왜 행복한 사람들은 50%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반 50%의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여전히 안 좋냐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닌 그런 상대적 행복? 상대적으로 행복한 사람과 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 대상으로서 행복한 사람들 참여하십시오. 실험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참여하면 실험 참여 사례비로 1인당 300불을 드리고 피를 뽑고 그래서 뭐 실험은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제 다 모여서 행복하다는 사람들 200명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행복한 이유. 그래서 이제 이게 체크하는 이제 질문도 있고 그게 다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상대적 행복이냐 쾌락이냐 또는 절대적 행복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설문지에서 착해서 딱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딱 보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의 100명은 정말 그 100명은 정말 이 상대적 행복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적 쾌락이 이게 행복의 전부라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쾌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누릴 수가 없는 형편이야,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뭐요? 안 보여. 아파트 한 채도 뭐요? 못 사겠어. 이러니까 나는 살아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을, 모든 사고 방식이 무선적이요? 상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절대적인 가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쾌락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딱 해보니까 반반으로 딱 나뉘어.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는 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쾌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참 행복하다. 왜? 여자가 줄줄 따른다. 그 여자가 줄줄 따르면 행복합니까? 그것이 골치 아픈 거 없죠. 네. 그래도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싼 술도 먹을 수 있다.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여행 갈 수도 있다. 그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쪽 100명은, 아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내 남편과 나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 어떤 남편도 부럽지 않다. 이 세상에 내 남편 같은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다.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야. 이쪽은. 이쪽은 뭐가 있는 곳이고? 돈과 권력과, 그렇죠.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면 이 사람들 별로 건강 상태가. 근데 이쪽에는, 내가 하는 일이, 수입은 별로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내가 의미 있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달라. 그래서 이제 이 200명 전부 피를 뽑았어. 피를 뽑아서 이제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염증 수치라는 것을 옛날에는 별로 검사를 안 했는데, 요즘은 염증 수치를 다 검사하더라고요.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건강하다 그래도 염증 수치를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막 갈등이 심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면역 현상. 예를 들어서,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물질을 염증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염증을 발생시켜야만 바이러스를 쉽게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염증 현상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체온이 올라. 아시겠죠? 체온이 올라. 그래서, 그런데, 바이러스도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켜져가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 그런데 실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은, 물질 생산한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있어.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쾌락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만 올라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면역력 그 자체는 떨어져요. 이쪽에는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심리학계, 생물학계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아, 우리의 행복이냐, 쾌락이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처음에는 재수 더럽게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뉴스타트에 왔는데,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거 얼마나 큰 대박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나는 이미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와, 여러분. 참, 암 걸리기를 어떻게? 잘했네. 이렇게, 예. 저 보세요, 저. 우리 보면 옛날에 참 까칠했겠어,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까칠한 표정이 없어지고, 예. 아주 기쁨이 넘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옆에 마누라가 좋아 죽을라 그래.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피차에 이제 저런 게. 그러나, 아직도 암 말기는 말기야.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순수하게 절대적인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뉴 스타트의 보람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까칠하다가 까칠하게 눈 감음. 그 얼마나 비참해. 그렇죠. 여기도 상당히 까칠했겠어. 철저하게.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암 걸린 놈은 불행하다. 가난하면 불행하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을 탁 정해가지고, 행복의 조건은 이런 게 있다. 여기에 사로잡히거나 속지를 말고, 예. 그게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